디자인 개론 챕터 3번 세계 기본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원리입니다. 색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펙트럼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색이라는 것은 빛의 스펙트럼에 의해서 성질 차이가 생기는 시각적인 감각 특성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스펙트럼이 무엇인지를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빛을 파장순으로 나눈 빛의 배열을 말합니다. 이 스펙트럼, 빛의 배열을 뜻하는 스펙트럼은 뉴턴이 프리즘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인데요. 이 결과에 의해서 뉴턴은 빛이 단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상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혼합색이다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순수 가시광선을 얻어냈는데요. 그 순수 가시광선의 색들을 연속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스펙트럼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범위를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범위인 380부터 780, 380, 780 나노미터 파장에 속하는 빛을 말하는데요. 이 빛에서는 무지갯빛이 나타납니다. 자, 가시광선은 스펙트럼 중에서도 380, 780 나노미터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범위 바깥쪽에 있는 파장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780 나노미터 이상의 긴 파장. 여기 적외선이라고 돼 있죠. 즉, 붉은색 계열의 바깥쪽에 있는 긴 파장에는 이 적외선과 그리고 기타 전파들이 속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전파나 텔레비전 전파, 휴대폰 전파들이 이긴 파장 안에 속하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380 나노미터 이하의 짧은 파장, 자외선이라고 돼 있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자외선에 해당되는 것들에는 X선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마선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세개 종류는 각각 이 용어들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요. 이 용어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색의 지각과 효과 부분입니다. 색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빛의 밝기, 사물의 크기, 색의 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것과 관련된 효과들이 있습니다. 색을 지각할 때 나타나는 지각과 관련되는 효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명암순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암순응이라는 것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 또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게 될때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점차 보이게 되는 현상, 이것을 명암순응이라고 합니다. 즉, 명순응부터 말씀드리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갈 때, 즉, 밝은 곳에 순응하게 될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곳, 즉, 어두운 영화관을 생각해 보시면요. 영화가 끝나고 어두운 영화관에서 밝은 바깥쪽으로 가게 될 때, 그때는 명암과 형태, 색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영화관으로 진입하게 됐다라고 할 때는 명암과 형태 정도만 식별하게 되도록 눈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곳에 순응한다라고 해서 암순응이라고 합니다.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 각각 순응하는 것에 이름을 붙여서 명순응, 암순응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요. 이 명순응, 암순응, 이것의 중간 무렵, 즉 밝은 곳과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경우 또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것과 관련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명시인데요. 박명시는 명소시와 암소시의 중간 무렵에 추상체와 간상체가 동시 활동해서 물체상이 흐리게 나타나는 시각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이 추상체라는 것은 망막세포의 일종인데요. 색각과 시력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간상체라는 것은 명암을 구분하는 망막세포입니다. 주로 어두운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두 가지 체가 동시에 기능을 하게 되면 갑자기 물체상이 흐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흐리게 나타나는 시각 상태 자체를 박명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명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푸르키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박명현상이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푸르키네라는 단어가 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푸르키네 현상이라는 것은
암수능이 되어감에 따라서, 즉, 어두운 곳에 적응하게 되면서 파랑과 빨강의 명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생기냐면, 어두운 곳에서는 파랑이 빨강보다 더 감도가 잘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랑이 더 밝게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푸르키네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빨강색보다 파랑색 계열이 밝게 보이게 되는 현상. 그것이 박명시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것을 푸르키네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박명시, 푸르키네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두운 곳에 있는 비상구에 불빛이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푸르키네 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색 지각설이 있습니다. 색 지각설이라는 것은 과연 사람이 색을 어떻게 지각하게 되는가에 관한 가설인데요. 영과 헬르몬츠가 삼원색설을 주장했습니다. 시신경 섬유가 RGB로 되어 있어서 이 삼원색을 중심으로 해서 색을 지각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요. 반대 색설이 있습니다. 헤링이 내놓은 주장인데요. 이 헤링의 주장 반대 색설에서는 RG 뿐만 아니라 Y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색을 중심으로 해서 색을 지각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 색설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동시 대비와 보색 장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반대 색설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색의 삼속성과 색의 혼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의 삼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인데요. 이 각각의 용어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색상은 빛의 파장에 따라서 다르게 구별되는 것이고요.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 그리고 채도는 색의 선명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채도는 순색과 청색, 탁색, 채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눈의 명도 반응에 대한 팁이 나와 있는데요. 명도라는 속성은 색의 속성 중에서 사람의 눈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속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색상환이 있습니다. 색상환이라는 것은 색채를 구별하기 위해서 비슷한 색상을 규칙적으로 배열해 놓은, 둥글게 배열해 놓은 것을 색상환이라고 합니다. 색상환에서의 색상은 배열 상태에 따라서 인접해 있는 유사색, 그리고 반대 위치에 있는 보색, 그리고 완전 반대는 아니지만 완전 반대의 이웃에 있는 근접 보색,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 규정한 먼셀의 표준 색상환, 20색상환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셀의 표준 20색은 총 5가지 색을 기준으로 해서 20가지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빨강 5R, 그리고 노랑 5Y, 그리고 녹색 5G, 파랑색 5B, 그리고 보라색 5P를 기준으로 해서 이 중간 부분, 중간중간의 단계의 색들을 분류를 해서 총 20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환의 기준이 되어 있는 표의 체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표색계라고 합니다. 표색계라는 것은 물체색을 표시하는 색상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표색계가 필요하냐면요. 어떤 색을 나타낼 때 A라는 사람이 말하는 색상과 B라는 사람이 말하는 색상이 일치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이고 수치적인 방법과 시감각적인 방법으로 색을 측정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색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색계의 역할입니다. 표색계에서 대표적인 것은 먼셀의 표색계인데요. 미국의 화가이자 색채 연구가인 먼셀이 구성한 표색계입니다. 먼셀 표색계의 특징은 색상, 휴, 명도, 밸류, 그리고 채도, 크로마, 이세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세 가지 속성을 이용해서 색상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색상의 첫 글자를 따라서 HV, C라고 축약해서 표시를 합니다. 모형을 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가장 핵심이 되는 세로 기둥 이 부분이 바로 명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명도가 높아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명도가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채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채도가 바깥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색 입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각각의 색상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그렸던 것을 단순화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이것을 단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명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 다섯 가지 대표적인 색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색상을 추가해서 20색상으로 색채계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명도의 단계가 11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명도의 단계에서 가장 어두운 순수한 검정을 0, 그리고 순수한 흰색을 10으로 해서 0단계부터 10단계까지 11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검정을 0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검정이 10이 아닙니다. 검정이 0, 그리고 흰색이 10으로 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도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색을 표기할 경우에는 대표 숫자, 5R은 아까 빨강이었죠? 그리고 대표 숫자에다가 색상, 명도, 채도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도가 5가 되겠고요. 채도가 10인 색상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포색계 두 번째는 오스트발트 표색계입니다. 오스트발트가 구성한 것인데요. 이 표색계는 한 색상을 표현을 할때 검정 비율에 해당되는 B, 흰색 비율에 해당되는 W, 그리고 순색량에 해당되는 C, 이렇게 해서 B, W, C라는 것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B라는 것은 블랙을 뜻하는데요. 빛을 완전히 흡수하는 검정을 의미하고 W는 화이트, 빛을 완전히 반사하는 흰색, 그리고 풀 컬러에 해당되는 C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색에 해당하는 색상을 의미합니다. 오스트발트 색입체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가운데가 무채색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 바퀴를 둘러서 24가지의, 24가지의 색상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색상의 기호가 되겠고요. 색상의 기호 더하기 백색량이요. W 더하기 흑색량.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색상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등백색 계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흰색의 혼합량이 같은 계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등흑색이 있습니다. 검정색의 혼합량이 같은 계열. 그리고 등순색이 있습니다. 순색의 혼합량이 같은 계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색명법에 대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색명법도 시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색명법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 색명과 관용 색명 이두 가지인데요. 일반 색명은 계통 색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색들의 계통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계통색명이라고 하는데요. 감성적으로 느껴진 느낌을 수식어로 덧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파랑, 연보라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색명에 해당되는 그런 명칭이고요. 파랑이나 보라는 이미 표색계에 있는 색상들이죠. 거기다가 느껴진 형용사를 붙여서 색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색명, 계통 색명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달리 관용적으로 불리우는 관용 색명이 있습니다. 인명이나 지명, 원료, 자연, 식물 등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생각해보면 사람에 따라서 이름도 틀리고 사람이 사는 지역도 틀린데 그 틀린 지역이나 틀린 이름들을 붙여서 색상을 표현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색명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귤색, 밤색, 무지개색, 코바틀 블루 이런 식으로 고유한 이름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색의 혼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색의 혼합에서 중요한 것은 가산혼합과 간산혼합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가산은 더할수록 밝아지는 플러스 혼합이고요. 이것은 빛의 혼합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색광,
색의 근원이 되는 색광 혼합이다라고 합니다. 자, 빛이라는 것은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겠죠. 만약에 여기 레드 불빛이 어떤 무대에 사람에게 붙여졌을 때는 레드만 보였겠지만 여기 블루 광원이 비치고 여기 그린 광원까지 같이 비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매우 밝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광의 혼합입니다. 색광 혼합을 우리가 왜 배우냐면요. 모니터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색광 혼합이기 때문입니다. RGB의 혼합, 레드, 그린, 블루라는 빛의 혼합으로 색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감산 혼합이 있는데요. 이것은 색료, 다시 말씀드리면 물감, 잉크, 이런 것들의 혼합입니다. 이것은 CMY 혼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혼합할수록 어두워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산 혼합에서 중요한 것은 이 RGB 혼합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라는 것입니다. 감산 혼합은 빛의 혼합, 색광 혼합이기 때문에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주로 그림을 이렇게 원형으로 주로 그리죠. R, 레드, G, 그린, B, 블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색광, 빛이 혼합됐을 때 가장 가운데 쪽은 모니터 상에서 흰색으로 표현되겠죠. 사실은 빛은 흰색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모니터에서 밝은 색은 흰색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와 그린이 만나는 이 중간 빛은 무슨 색상으로 표현되냐면 옐로우로 표현됩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레드와 블루가 만났을 때, 빛의 혼합이니까 레드와 블루가 만났을 때 보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밝아져야 되겠죠? 이것은 마젠타 색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린 빛과 블루 빛이 합해지면 사이언 색상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나중에 레드와 그린이 만났을 때 어떤 색상이 결과적으로 나오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매우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텐데 그때는 RGB를 이렇게 그려두세요. 그려두시고 R과 이어지는 곳에 C자를 쓰세요. C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C, M, Y 이렇게 쓰시면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레드와 그린이 만나면 옐로우, 레드와 블루가 만나면 마젠타, 그리고 그린과 블루가 만나면 사이안 이렇게 이 공식만 알아두시면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찾으실 수 있겠고요. 가장 중심은 화이트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산 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산은 물감이고 염료이기 때문에 더하면 더할수록 어두워진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안이나 마젠타, 옐로우 이런 것들을 다 섞었을 때는 검정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간 혼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중간 혼합은 실제적인 혼합이 아니라 색상이 놓여진 환경에 의해서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병치 혼합이라는 것을 보시면 병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병렬적으로 배열한 것을 병치라고 하는데요. 모자이크 작품이나 날줄 시줄로 되어 있는 직물에서 나타나는 그런 혼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보시면 이렇게 직물들이 겹쳐져 있을 때요 중간에 색상들이 겹쳐지면서 다른 색상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병치 혼합이고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병치 혼합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베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졸트의 양탄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치 혼합, 베졸트, 그 다음에 날줄 시줄로 되어 있는 직물 혼합,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혼합이 있습니다. 그 팽이 돌림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는데요. 팽이를 요즘에는 잘 돌리시지 않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팽이 많이 돌렸거든요. 그럼 팽이 위에, 윗면에 여러 색상이 있을 때 팽이가 돌아가면은 돌아가면서 하나의 색상으로 합하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전 혼합인데요. 이 회전 혼합을 발견한 사람은 맥스웰이라는 학자입니다. 회전판 실험에서 발견한 혼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회전시켰을 때 황토색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 혼합한 것이 아니지만 환경적으로 혼합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중간 혼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대비와 상징 연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색의 대비라는 것은 함께 배치되어 있는 색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원래 색 이상의 차이점을 가져오는 것을 색의 대비라고 합니다. 색의 대비에서 첫 번째는 동시 대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시에 색이 배열되어 있을 때 대비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시 대비의 예인데요. 지금 두 가지 색상이 서로 다른 색상이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배경이 서로 다를 때 같은 색상으로 놓여진 이 두 색상이 서로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X색상과 오른쪽에 있는 X색상이 다르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요. 근데 왼쪽을 보다가 오른쪽을 보면 두 가지가 달라 보이죠? 이런 것들이 동시 대비가 되겠습니다. 동시 대비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색상 대비입니다. 명도와 채도가 비슷한 두 가지 색이 인접되어 있을 때 서로 영향을 받아서 색상의 차이가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명도 대비가 있는데요. 명도가 다른 두 색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명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다음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흐린 회색 바탕이 있는 이 사각형이 있고요. 진한 검정이 있는 사각형이 있는데 이 두 사각형 안에 있는 이 회색은 서로 같은 회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따라서 이쪽 회색이 더 어둡게 보이죠. 이런 것들이 명도 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도 대비가 있습니다. 명도는 비슷하지만 채도가 다른 두 색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채도가 차이가 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역시 그림으로 보시면요. 배경이 채도가 있는 배경과 채도가 없는 배경이 있는데 채도가 없는 배경에 들어가 있는 이 사각형이 더 채도가 높아 보이죠. 이런 것들이 채도 대비가 되겠습니다. 보색 대비라는 것은 색상환에서 정반대에 위치한 두 색상이 인접됐을 때 채도가 높고 선명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렇게 하나씩 각각을 보시는 것이 더 좋겠는데요. 이 두 가지 색상, 안에 놓여있는 색상과 밖에 놓여있는 색상이 각각 보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두 가지 색상이 보색 배열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더 채도가 높고 선명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변 대비가 있습니다. 연변 대비는 경계선에서 나타나는 대비입니다. 자, 시험에서 경계선이란 단어가 나오면 연변 대비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변이라는 것 자체가 엣지를 말하거든요.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하시는데요. 경계선 부분에서 색상 대비나 명도 대비, 채도 대비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을 연변 대비라고 합니다. 자, 연변 대비의 가장 큰 대비 효과를 나타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검정과 흰색, 대비가 뚜렷한, 명도 대비가 뚜렷한 두 색을 놔뒀더니 연변 대비에서 이 사이사이에 혹시 사각형, 회색 사각형이 보이시나요? 네, 그런 착시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연변 대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시 대비가 있습니다. 이 계시 대비라는 것은 색상을 보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껴지는 대비 효과를 말합니다. 계시 대비하고 관련이 깊은 것은 바로 잔상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색을 응시하고 있다가 응시된 색이 기억됨으로 인해서 다음 것을 볼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그래서 잔상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녹색 배경을 쭉 보시다가 흰색 배경을 갑자기 보시게 되면 다른 색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시 대비가 되겠습니다. 네, 한란 대비와 면적 대비가 있는데요.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을 배열할 경우 차가운 색은 더 차갑게, 따뜻한 색은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 한란 대비고요. 면적 대비라는 것은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지금 사각형이 같은 배경 안에 큰 사각형이 들어가 있고 같은 배경 안에 작은 사각형이 들어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색상이 서로 다르게 보이죠.
이것이 바로 면적 대비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계 지각적 효과,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동화현상 중요합니다. 동화현상은 대비와는 다르게 오히려 주변 색상에 가깝게 색상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동화현상입니다. 그리고 잔상효과는 개시 대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목성이라는 것은 색채체가 명도나 채도가 높아서 시각적으로 빨리 눈에 띄는 성질을 주목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주목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명시성이 있습니다. 명시성은 가시성, 시인성이라고도 하는데, 먼 거리에서도 잘 보이는 성질이 바로 명시성이 되겠습니다. 진출색과 후퇴색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진출색, 팽창색, 이렇게 앞에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진출색. 따뜻하고 명도 채도가 높은 색은 앞으로 진출하는 것처럼 나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팽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색과 명도 채도가 높은 색은 더 부풀어 보이는, 팽창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동화현상 그림 보실까요? 주변 색하고 같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얇은 흰색 실선들이 들어가 있는데, 왼쪽 손바닥에 있는 흰색 실선은 초록 색상에 가까운 흰색으로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에 있는 이 흰색 줄은 노란색 선으로 보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동화현상입니다. 소극적 잔상, 개시 대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쪽 하트를 보다가 이쪽으로 보이면 전혀 다른 색상의 하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주목성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눈에 빨리 띄는 성질인데요. 노란과 검정을 배열했을 때 주목성이 가장 뛰어나게 됩니다. 명도가 높고 따뜻한 색이고 채도가 높을수록 주목성이 뛰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색의 감정적인 효과입니다. 색에는 색이 나타내는 감정적인 효과들이 있는데요. 사람의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온도감, 그리고 중량감, 강약, 그리고 경연, 기타, 흥분이나 진정,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따뜻한 색인지, 차가운 색인지, 중성색인지에 따라서 이런 느낌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은 색의 상징과 연상 치료 효과입니다. 색은 색이 나타내는 연상들이 있고요. 색에 의해서 상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색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색은 태양이나 불,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위험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주황색 같은 경우는 만족, 건강,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나타내고요. 녹색 같은 경우는 숲을 바로 연상시켜주면서 쓴맛 이런 것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랑색 같은 경우는 바다, 물, 여름, 시원함과 동시에 쓴맛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색 같은 경우는 우아함, 화려함과 관련이 되고요. 흰색은 겨울, 순결, 순수 이런 것들을 연상시켜줍니다. 검정의 경우에는 주검, 밤, 엄숙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색들이 연상과 상징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부정적인 효과와 치료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빨강색의 경우는 식욕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파랑색이나 녹색 계열은 식욕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랑색도 역시 따뜻한 색에 속한 노랑색도 식욕을 돋우는 기능이 있고요. 피로 회복과 관련된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보라의 경우는 감수성을 자극하고 신앙심을 유도하고 식욕을 저하시키는 특징들이 있고요. 네, 검정의 경우를 볼까요? 심신의 피로를 야기하고 위험과 슬픔, 우울증을 야기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색채 조화와 배색입니다. 색채 조합이라는 것은 여러 색채를 조합시켰을 때잘 어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배색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이 조화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색채 조화에서 중요한 것은 왜 색채를
배색, 배열하는지에 관한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을 무시한 채로 무조건 아름답게만 색채를 배열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 색상을 어디에, 어느 장소에 쓸지, 어느 물품에 쓸지, 어느 웹페이지에 표현할지에 따라서 배색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색채 조화에서는 유사 조화와 대비 조화가 있습니다. 유사 조화는 색상이 서로 잘 어울리는 조화로서 색상이나 성격이 비슷한 색상의 배색에서 얻어지는 조화입니다. 명도의 조화, 색상의 조화, 주조색의 조화라는 것이 있고요. 대비 조화는 서로 다른 성격이나 반대색, 보색 색상을 배색할 때 잘 어울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색을 배열했을 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요. 이 보색을 통해서 잘 배열하면 그것을 통해서 또 나타나는 여러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색상에 의한 배색은 색상을 중심으로 해서 배색하는 것인데요. 밑에 보시면 동일 색상을 배열했을 때는 단조로움이나 편안함을 나타내게 되고요. 유사 색상을 배열했을 때는 온화하면서 활발한 느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 색상을 했을 때는 시원하고 차가운 색의 경우는 시원하고 침착한 느낌, 그리고 보색 관계의 배색을 했을 경우에는 다이나믹하고 대조적인 느낌,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했을 때는 강렬함과 강렬함 그리고 다채로움의 느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명도에 의해서 배색했을 경우 유사 명도와 반대 명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서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고명도끼리 배색을 했을 때는 경쾌하면서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 나겠고요. 저명도끼리 했을 때는 무겁고 어둡고 침울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자, 이런 배색에 따라서 배색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웹페이지의 목적에 맞는 배색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채도에 의한 배색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색채의 배색과 조화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어떤 역사들에 의해서 역사가 있는데요.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색채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는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도 역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봐주시고요. 특히 뉴턴은 앞에서도 그 스펙트럼 효과, 프리즘 실험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이후에 있었던 주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회전판 실험에 나왔던 맥스웰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졸트 양탄자 효과에서 그 병치 혼합에 대해서 베졸트 효과가 나왔었죠. 그 베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원색을 기준으로 해서 색을 인지한다라고 주장했던 헬르몬츠가 있습니다. 영 헬르몬츠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RGB 원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색을 지각하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먼셀, 색입체에서 색체계에서 나왔던 먼셀이 있고요. 오스트발트가 있습니다. 색의 표준화를 연구했던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도 종종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색조화에 해당하는 색조화를 위한 공통 원리들이 있습니다. 저드가 주장한 질서, 유사, 동류, 명료성의 원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채 조화를 할 때는 질서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색채를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선택해서 배색하면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서의 원리는 무채색과 유채색의 조화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유사, 친숙의 원리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색들을 배색하면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류, 친근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색끼리 배색을 하게 되면 친근감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네 번째는 명료성, 비모호성의 원리가 있는데요. 색의 속성의 차이와 면적 등에서 모호함이 없이 배색된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은 대비의 원리가 있습니다. 모호함이 없이 반대관계에 있거나 보색관계에 있는 색도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뚜렷한 대비에서는 주목성과 명식성도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챕터 3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